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1년 365일 당연하게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 오늘 하루만큼은 그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부처님은 늘 자식을 향해 무한히 베푸는 부모님의 사랑을 설법으로 찬탄했는데요. 부처님이 설한 부모님의 은혜, 이리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는 제자 안한의 질문에 부처님은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설했습니다. 부모 은중경을 보면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지켜주신 은혜부터 자식을 위해 굳은 일을 감당하고 자식이 먼 길을 떠날 때 항상 걱정해주신 은혜까지 평생 자식을 위하는 부모님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나쁜 짓도 마다않는 그런 은혜가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불구덩에 들어갈지언정 자신이 그 죄를 지을망정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게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처님은 불효에 대한 과보로 불길이 치솟는 아비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설하며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불효의 죄를 엄중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에도 그 자식이 부모에게 그 오역에 불효를 했을 때는 고통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가를 우리는 중히 여김으로 여기다 보면은 정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자기 자신한테 피부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수천 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고 설할 만큼 부모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특별한 날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음력 7월 보름 우란분절 백중에는 산부와 조상의 감사의 공양을 올리고 조상의 극락왕생과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꿈에라도 저를 만나러 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 못 뵙는 게 가장 미안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주말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어머님이랑 같이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자주 찾아뵙고 인사.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듯 지내는 사람은 많은 시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처럼 부모님을 업고 수미산을 수천 번 돌더라도 갚지 못할 감사함. 오늘은 진심 어린 마음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